코로나19 때문에 뭐 집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거리로 지금 나와서 투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. 사실 그 산안법 통과시키면서 저는 그 법 만들어지면서 그 용균이가 그 용균이처럼 일하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켰거든요. 근데 돌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저는 이런 그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기업한테 살인 면허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사실 실제로 그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이런 죽음을 막는 게 그들이 할 일인데 그냥 가만히 냅두잖아요. 사실 지금 어머니께서 이렇게 투쟁하시는 이유도 사고가 났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처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. 예, 용균이가 그 처음에 이제 그 태안 의료원에 갔는데 그 하청 이사라는 사람이 용균이가 그렇게 돼갖고 정말 죄송합니다. 용균이는 참 착실하고 착하고 일도 잘했는데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책임까지 잘못으로 용균이한테 돌리고 있더라고요. 죽어서까지 이런 누명을 써가면서 내 자식이 그렇게 있는 거 정말 못 봐주겠어서 이것만큼 벗겨야 되겠다. 지금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힘드실 것 같은데. 용균이 사고 난 장소를 가보니까 맨 꼭대기예요. 근데 가니까 물청소가 다 돼 있어요. 그래갖고 이런 그 사고 은폐잖아요. 무슨 애가 짐승도 아닌데 그렇게 몸이 두동강 나갔고 그렇게 죽었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냥 왜 이런 일 하지? 그냥 나도 죽어버리면 되지.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. 가족분들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고가 있고 있어요. 거기 제일 마음이 아파요. 네. 거기는 분쇄기에 떨어져서 애 시신도 제대로 못 꺼두고 그 부모 저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. 가족이나 유족분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나요, 어머니? 우리 유족들이 그냥 계속 이런 죽음 방치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. 이런 정말 밥에 안 넘어가도 물에 말아서라도 꼭꼭 넘겼어요. 근데 그게 제일 애한테 미안해요. 엄마로서 좀 충분히 아파해주고 충분히 울어주고 이런 걸 못했잖아요. 일부러 힘내서 싸우려고 또 이게 더 도와주는 길이고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. 아들이 만약에 혼이라도 있어서 본다면 한편으로 그럴 것 같아요. 엄마 나 거기 없는데 그거 뭐 할로 해. 엄마 힘들어 하지 마.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엄마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.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머님은 그렇게 그만두지 못하시는 거잖아요. 또 누군가는 저처럼 또 계속 유족이 될 거고 또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갈 거고 이제 또 멈춰야죠. 이런 안타까운 죽음. 저는 용균이 잃고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. 누군가는 저처럼 나섰더라면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.